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까만색을 하니까 더 무서워 보여요. 제가 좀 무섭죠. 네. 그러게 원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장 정리를 하고 뭐 다른 이야기들 좀 해볼게요. 증시는 하락을 했어요. 네, 이제 그렇죠.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 위주로 좀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 네. 유가도 좀 밀리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하락을 했고, 금융주도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금요일 날은 나쁜 것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좋은 얘기도 나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도 있더라고요. 부양책 한다 그랬는데 부족해 보인다는 이 뭐 부족하죠. 떨어졌고. 그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하원 9석 차이 났었는데 네. 그중에 3명이 행정부로 들어가 버리면서 6석밖에 차이 안 나고요. 상원은 지금 현재 50대 50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명 이상이 지금 이번 부양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화당에서 전체가 다 합의를 해버리면 이거 다또 통과가 안 돼요. 그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공화당 일부 쪽에서 이 부분을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화당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정부나 지방정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 부양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다 반대를 하고 민주당에서 한 석만 또 반대를 해버리면 이게 통과가 또안 돼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오바마 때처럼 2008년도 오바마 때처럼 압도적으로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갔었다라면 그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의석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 있냐면, 일단 이게 그 산업생산이에요. 미국의 산업생산을 보면, 네. 일단 지난달 대비 1.6% 성장을 했어요. 예상을 크게 상회했거든요.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자동차는 감소를 했고, 뭐, 특히나 유틸리티, 그 다음에 저쪽 그 광산, 뭐 네. 이런 쪽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구재 주문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좀 줄어들었고, 대신에 이제 하이테크 관련돼가지고 좀더 증가한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생산이 잘 나오긴 했지만, 이게 압도적으로 잘 나와서 시장을 이끌 만한 요인은 아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매 판매. 소매 판매는 예상을 크게 하회했어요. 예상을 크게 하회했는데, 이게 주목할 게 자동차 부품들은 이제 크게 증가를 했지만, 음식료, 그 다음에 음식 서비스 쪽 있죠? 이쪽이 급락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가솔린, 주유소 쪽은 급증. 왜냐면 그 가솔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올라갔고, 만약에 이것마저도 별로 안 좋았으면 더 훨씬 크게 위축이 떨어지네. 됐죠. 이게 3개월 연속 이게 위축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거.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대부분 다 부진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날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갑자기 왜 그러냐면 중국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경 지역 옆에 허베이성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인구가 한 2,5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를 갑자기 전격적으로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거 나오면서 이제 좀더 이제 확산이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확산이 되고 봉쇄를 강화시키고 있고, 물론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아니지만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마저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경제 봉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이 좀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부양책이라든지 연준도 뭔가 하겠지 뭐 이런 식이 나오면서 낙폭을 좀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갑자기 또 뭐가 나오냐면 백신 접종 있지 않습니까? 재고 소진. 더 이상 그 주사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실제로 재고를 안 갖고 있었던 주들도 있다고 그렇죠.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를 보면 이쪽 에너지도 만약에 이제 빠졌지만, 이 여행이라든지 자동차, 항공,
컨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들어서 더 많이 밀려버리는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웰스파고나 시티그룹이나 뭐 여기서 실적 추정치에 비해서 부진하게 되면 낙폭을 더욱 확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실적을 크게 예상을 상회했다 하더라도 산업 전반에 걸쳐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금융 섹터가 연초 대비 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보면 그동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9% 10%씩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위주로 좀 많이 밀리는.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그동안 연초 대비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물 소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악재 승계료가 나왔다. 그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쏟아졌는데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급락은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네네. 아까 이제 공매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게임스탑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저기 그 널뛰게 하는 주가네. 이 게임스탑이라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5월 달만 해도 4달러, 뭐 3달러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그 비디오 게임 하는 그 판매 그 대여해주고 뭐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산업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우리도 쉽게 얘기하면 덕후들 이 몰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건 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이건 전보다 더 뭐 주식시장 전체가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같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기관 투자가들이 그 숏포지션 공매도 숏포지션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못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소문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음모론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우리로 치면 덕후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스탑을 사기 시작합니다. 막 사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공매도 세력들한테 맛 좀 봐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옵션 만기일 직전에 갑자기 걔네들이 청산하게 되니까 폭등을 해버린. 그래가지고 이제 옵션 만기 옵션 만기일날 이제 막 좀 밀리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쪽은 한 거의 한 100% 이상 손실 나고 털고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공매도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위험성이 커요. 그러니까 최대 수익은 100%인데 최하 그 손실은 무한대거든요. 무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접근하기도 힘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만약에 이게 잘못해가지고 불법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공매도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그 수익분의 5배, 뭐 10배 뭐 이렇게 가는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작전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작전 세력들 작전을 해가지고 돈 벌면 3배 이상 그 토해내야 되거든요. 망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조치들이 취해진다라면요, 뭐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신용, 크레딧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크레딧은 여러 가지로 여기될 수가 있겠지만 교란 행위들은 철저히 그렇죠. 잡아내야 돼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특징적인 종목들도 좀 있었고요. 이제 이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악재 승계료를 통해 가지고 그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만큼 낙폭은 크지가 않았다. 이게 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달러화 동향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달러화는 셌어요. 또 그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완만하게 그 내려오던 것이 이제 그 위쪽으로 이제 완전히 방향을 트는 이런 적인 그 분위기인데 최근에 달러화하고 자금 동향들은 어때요? 자금 그 달러화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강세 요인들이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안연한 호로심리도 좀 있지만 물론 이제 경제 지표가 나쁘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됐어야 되는데 뭐 전반적으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 경제 봉쇄를 해버리면 그쪽은 경제 지표 자체가 나빠지잖아요. 모두가 다 나빠지면 미국이 제일 좋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좀 이어졌고 그다음에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달러 약세에 관련돼 가지고 좀 부정적인 발언들을 좀 할 것이다라는 기대에 섞인
그 전망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달러 강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자금들이 많이 왔던 게 선진국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어서 향후에 이제 당분간은 그 자금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어요. 그 이제 현재 시각으로 18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고 그 옐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이제 뭐 취임식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는데 일정상 어떤 부분들 봐야 할지 좀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월 20일 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고요. 이제 이게 단순하게 출범한다기보다는 그동안 트럼프가 가장 많이 했던 게 행정명령이었죠. 뭔가 조치가 나오면 의회가 안 따라주면 행정명령 통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걸 대부분 다 뒤집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그 엊그저께 이제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네. 그 취임하고 나서 첫날 TPP라든지 그다음에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민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되돌리는 그 명령을 좀 발표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조치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국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마스크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좀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분열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었더라면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통합되는 그런 과정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통합을 빌미로 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더 확산이 되냐 이거는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4년을 갖다가 트럼프가 갈라치기를 해놔가지고 그렇죠. 이게 통합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많이 걸리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12월 중후반 정도부터 글로벌 전체 시장 자체가 차익 매물과의 싸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극적인 순매수로 인해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낙폭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번 주에 또 21일날 20일까지의 수출 증가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견고한 그 건강한 조정이 좀 진행이 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는 내 거는 안 빠지고 시장만 빠져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좀 있을지. 근데 건강한 조정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질서 있는 조정. 그렇죠. 질서 있는 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딱 저기 매물대에 딱 걸릴 때 딱 걸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반등해주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렇죠. 비계획적인 저기 조정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흔히 말해서 우리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써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용 자체가 그 자금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게 지금 2007년이나 아니면 IT 버블 때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이주열 청주에도 또 B2 네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만 조정을 봤을 때 레버리지 때문에 그 담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면 변동폭이 커지죠.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매물이 매물을 불러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적으로 시장 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 과정 이어질 것이다. 인정.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빚을 내서 투자한 부분들은 좀 어차피 수익 나 있다라면 일부 좀 조정을 생각을 하고 빚을 좀 줄여놓는 그러면서 현금화를 좀 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 사이에 한 1000포인트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정은 불가피하다. 근데 이 조정을 이제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사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